터질 게 터졌다.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 여기에 이렇게 터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같이 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교사의 인권 교권은 이제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느낌? 아, 학교의 교권은커녕 지금 그냥 교사가 사람으로서의 인권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교권을 향상시킨다는 게 무슨 아이들한테 체벌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건강하게 교사와 학교와 대화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 그로 인해서 이런 너무나 뼈아픈 상처를 저희가 입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만 소중한지 알지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고용인으로 자기 가정에 무슨 머슴으로 생각하는 이런 학부모들은 이번을 계기로 각성하고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저녁 때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추모하고 이제 오늘 많이 오실 거라는 걸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있을까 도울 수 있는 거 꽃 준비 어려우실 것 같아서 꽃 200개 준비해서 왔어요. 3시부터 저희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오전 중에 다 시민분들 또 학생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벌써 동의 났네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교사분들이시죠? 거의 그러시고 거의 네 시민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학부모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 당부 말씀이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학부모들이 좋은 분도 계시지만 이런 네, 분들도 계세요. 대다수 좋은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런 사안이 발생한 데에는 네, 좀 악의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님들 계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에 대한 당부보다 저는 학교가 좀 민원 대응의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다 감당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좀 민원 창구를 일어나 한다든지 좀 학부모님들이 이성을 찾고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악의성 민원에 시달릴 때 교사를 돕는 제도 이런 것들을 전무해서 좀 그런 게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조화 쪽에 학부모 각별 근질 법안 마련했는데 그런 용어는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한 내용들이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한 어떤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제정해달라고 저 조화에 그 문구에 썼는데 공감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이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건강하게 교사와 학교와 대화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 그로 인해서 이런 너무나 뼈아픈 상처를 저희가 입는 거잖아요.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저희도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현재 교사분이 일찍 오셔서 꽃도 몇백 송이 200송이 준비했는데 금방 다 없어져가지고 그 허위초에서 그 가정통신문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교사가 돌아가신 선생님께서 1학년 그 학년을 희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디로 희망을 해? 1학년 학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다. 근데 이제 이 교사들은 다 아는데 이게 학년이랑 업무랑 희망하는 게 그냥 말이 희망이지 이제 관리잖아. 이제 관리자들이 어떤 학년을 하길 원하고 어떤 업무를 하길 원하면 그런 압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희망이 아니어도 써. 희망이 아니어도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학년도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선생님이 희망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장난 식으로 해서 본인이 원했는데 이렇게 된 거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가정통신문을 내보낸 걸 봤어. 그 학교 진짜, 측에서? 그거는 진짜 아니고 선생님들은 다 알지, 교사들은 다 알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책임도 선생님이 희망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책임도 그냥 오로지 선생님한테 온전히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여서 그게 나도 교사로서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결과를 그냥 그분 한 사람에게 온전히 돌리는 것 같아. 그런 뭔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느낌? 나 학교의 교권은커녕 지금 그냥 교사가 사람으로서의 인권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둘이 장난치다가 둘이 잘못해서 다쳐도 교사가 사과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닌데 그 많은 애들 보다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잘못해서 뭐 부딪히거나 어디가 끊기거나 했을 때 우리가 지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우리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그냥 그런 이런 학교 현장 상황들이 되게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나는 운 좋게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게 진짜 나도 운이 나쁘면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잘못을 하면은 정당한 방식으로 꾸짖고 제재도 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아동 학대라면서 선생님들을 고소하고 신고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사람을 피를 말리게 막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언론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러면 어떤 교사가 얘를 제대로 가르치고 바른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그냥 되도록 터치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이 1년 보내고 싶어 하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공교육의 질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그렇게 바라는 거면은 그럼 교사들도 그렇게 힘을 못 쓰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교권을 향상시킨다는 게 무슨 아이들한테 체벌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이번 이런 일로 또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6학년생이 또 선생님을 폭력을 해서 많이 다치고 그랬잖아. 근데도 그 부모는 사과는커녕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한 상황이 아니어도 사과를 하는 학부모님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들이 각자 개별 선생님을 지금 현재 찾아가고 있나? 핸드폰 번호도 알고 학교 교무실로 전화를 하든 교실로 전화하든 다 선생님이 이 모든 것들을 민원을 직접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민원 단일 창구를 또 설치해 달라더라고. 그런 게 필요하지.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고 뭐도 없이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선 첫 번째 이제 뭐 그 학부모 갑질 근절하고 두 번째 선생님 학교 측에 민원이 또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학교 측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이런 단일화 창구를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교사랑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서 같은 데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랑 학부모가 소통하게 해준대요. 또는 아니면 교장이나 교감이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이걸 전담해서 해주고 교사를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에 너무 취약하고 그냥 진짜 얼토당토 않는 민원인데도 그냥 을을 자처하고 교사 편에서 생각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이고 교육감도 그렇고 교육감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게 표심을 눈치를 많이 보는 건지 교사들 입장을 대변해주는 게 진짜 없고 그 다음에 진짜 할 게 많아. 좀 교육감도 투표가 아니라 진짜 좀 임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 교사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 하면 좋을 것 흔들지 같아. 말고 찍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의 소리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중이거든. 우리 서울의 소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교사로서 특히 여자 교사로서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해보지. 여기 현장 선생님들은 진짜
아이들 생각하고 위해서 수업, 어떤 수업 할지, 뭐를 하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짜 조금이라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옛날에는 진짜 저도 선생님한테 체벌 당하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내가 맞고 자랐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그런 체벌이나 폭력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저도 그런 거 법으로 금지가 안 됐더라도 지금의 선생님들은 그런 행동 하지 않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의 선생님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또 지금의 선생님들을 좀 그렇게 곡해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든 바르게 가르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터질 게 터졌다.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 여기에 이렇게 터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포함해서 몇 사람, 한 두 사람 인터뷰해 왔는데, 첫 번째 그 학부모 갑질 근절 대책 법률이라도 제정해 달라. 두 번째 학교에 민원 청구를 단일화 해 달라. 각 그 담임 선생한테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 전화해서 막 항의하고 민원 제기하는 게 괴롭다. 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이 센 건 맞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민원 오면 학교에서 청구가 있어서 거기다가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 근로자 갑질 보도계 법은 다 제정도 있잖아요. 근데 네. 교사도 근로자인데 그게 법률 제정이 뒤 있기는 한데 안 지켜지는 건지, 원래 법률이 없는 건지.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워낙 학생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교사의 인권 교권은 이제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젊은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죠. 예. 그리고 교사 인권이 있어요. 학생 인권도 그렇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예. 학생 인권. 교사는 지금 뭐 요즘 말 들어보면 정말 어려움 속에 근무를 하소연을 한 적은 없는데. 그렇죠. 이제 뭐 애들이 자기들끼리 싸워도 교사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되고. 다쳐도 그렇고. 쪽 멀리 있는데 100m 옆에서 다쳐도 교사 책임이라고 그러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왜 교사들이 그만큼 또 책임만큼 월급이라도 많이 주는 건 아닌데. 하여튼 네. 이번 계기로 좀 노력해서 네, 뭐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네,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 기자분들하고 시민분들이 많이 학교 정문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교장과 이 학교 측에서 경찰 쪽에 연락을 해서 기자분들 지금 나가달라고 요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기자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지금 촬영 중이고요. 자기 자식만 소중한지 알지,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고용인으로 자기 가정에 무슨 머슴으로 생각하는 이런 학부모들은 이번을 계기로 각성하고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바입니다.